안녕하세요. 어제도 그제도 파스 강동원입니다. 미야옹. 아 어이없어. 옆에 고양이 한 마리 태우고 있습니다. 미야옹. 오늘 타고 있는 차는 쉐보레 콜로라도 3.6L 가솔린 자연흡기 모델입니다. 이 차를 타고요. 오프로드까지는 아니지만 좀 험한 산길, 임도를 올라가 볼 거예요. 아, 카카오아이 놀리기는 보셨나요? 카카오아이 놀리기를 같이 했던 비공준이 옆에 계시고요. 오늘 이 차량에는 3.6L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이 장착되어 있고요. 8속 변속기가 물려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최대 출력 318마력, 최대 토크 38kg미터의 힘을 발휘합니다. 쉐보레 콜로라도가 도입되기 전에 국내에는 한 종류의 픽업트럭이 있었죠. 바로 쌍용의 렉스턴입니다.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비교가 되는데요. 콜로라도는 확실히 전형적인 아메리칸 픽업트럭이다 보니 렉스턴하고는 차이가 좀 있어요. 일단 지상고가 높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 타이어 휠하고 타이어 트레드 간의 간격이 충분히 여유가 있어서 타이어와 간섭이 일어나지 않아요. 험한 도로를 갈 때는 아무래도 휠과 하우스 간에 부딪히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요. 진입하기가 난해한 산길을 좀 들어가 봄으로써 제가 작년에 렉스턴 스포츠 칸으로 그곳을 지나면서 살펴봤던 특징을 다시금 이 아메리칸 픽업트럭 쉐보레 콜로라도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렉스턴 스포츠 칸과 쉐보레 콜로라도 간의 어떤 특징들이 구별이 좀 될 것 같아요. 오프로드 말고 이 온로드 주행성을 좀 살펴보면요, 지금 자동차 전용도로를 약 1시간 정도 달렸는데요, 일단 가속 페달이 좀 무거운 편이에요. 밟았을 때 묵직하게 나가면서 굉음이 나요. 이것처럼 이렇게 속도는 나지만 엔진 소음이 많이 커지죠. 의외로 온로드 주행성도 나쁘지 않습니다. 불편한 거는 이 차 굉장히 높아서 차선이 좁아 보인다는 것과 그리고 가속파드를 밟았을 때 웅웅웅 거리면서 이 최대 힘을 끌어내려고 울렁울렁 거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차 높이와 크기, 무게 이런 것 때문에 이 롤링은 상당히 큽니다. 소음도 결코 작지 않게 유입이 돼요. 이 차를 처음 봤을 때 상상했던 것보다는 의외로 고속에서도 반응이 빠른 차입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파주 감악산 캠핑숲 입구에 와 있습니다. 주말을 맞아서 캠퍼들이 좀 와 있으신가 봐요. 주변에 승용차들이 많이 서 있는데요, 일반 승용차들은 못 올라갑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전에 렉스턴 스포츠 칸 컨텐츠를 올려놨을 때 그 길은 뭐 T코드 가겠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반 승용차들은 못 올라가고요. SUV 중에서도 지상구가 좀 높고 사림구동이 있거나 아니면 LD나 LSD가 달려있는 차들이 올라갈 수가 있고요. 화물차도 사륜구동이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올라가느냐가 관건이고요. 제 생각에 콜로라도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데 범퍼 앞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얼마나 닿는지 혹은 뭐 닿지 않고 언어리에 올라가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 문제가 있다면 제가 억지로 올라가지 않고요,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바퀴 굴림 방식을 사륜구동 로우, 사륜구동 로우로 바꿔놨습니다. 일반적인 이제 산길이고요. 앞에 보이는 부분은 돌이 올라가 있는 부분입니다. 파쇄석이기 때문에 타고 넘어가면 타이어가 찢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사이 중간을 잘 통과하도록 옆을 보고 가야 됩니다. 비공주 옆에 괜찮아요? 공간 있어요? 조금밖에 없어요. 조금밖에 없어요? 네.
조심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공간 있어요. 근데 옆에 돌멩이 많아. 일단 올라왔어요. 작년에 왔을 때는 이 부분이 새로 돌을 쌓아서 이 차 밑단이 닿았는데 오늘은 차 밑단이 안 닿도록 많이 평탄화가 됐네요. 내려가서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옆에 어때요? 볼게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조심해서 올라가 주세요. 뒤에 차 괜찮으셨나? 뒤에 차는 랭글러예요. 안 오는데? 여기 안 올라올래나? 우와! 대부분 다 걸어 올라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작년에 왔을 때 눈, 비로 패였던 부분이에요. 지금은 정비가 돼서 상당히 많이 평탄화 됐습니다. 올라가는데 문제였고요. 이 언 부분, 여기서 살짝 미끄러지긴 했는데 뭐 크게 위험하거나 공포스럽진 않았습니다. 파주 가막산 잔나무 캠핑숲에 도착했습니다. 일단 차를 이렇게 세워놨고요. 이렇게 둘 거는 아니고 지금 여기를 차를 갖고 들어오신 분도 있어서 이 부분은 비워놔야 되기 때문에 차는 다른 곳에 세워놓고요. 여기서 간식을 먹고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세요, 비공주님? 문 내려와요? 쉐보레 콜로라도는요, 보시는 것처럼 후륜에 립스프링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칸에 장착되어 있는 립스프링보다 훨씬 두께가 얇고 그리고 밑으로 많이 안 내려 있어서 등나무 이런 거를 넘어갈 때도 걸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런 립이 살짝 닿긴 했는데요,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 발판도 걸림돌이 되지 않았어요. 뭐 힘의 부족은 없었어요. 3.6L 가솔린 가연흡기 310마력 최대 토크 38kg m 힘으로 충분히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이상 파주 가막산 잔나무 캠핑숲에서 어제도 그제도 바스 강동훈이었고요. 쉐보레 콜로라도의 거친 임도 등판 리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